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집필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했습니다. 교직 생활 10년 중에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아 자격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한 겁니다.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모 교사는 지난달 공모 절차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에 포함됐습니다. 김 교사가 최근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서 집필진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. 교직 생활 10년 가운데 9년 동안 상업 과목을 가르쳤고 올 3월부터 처음 한국사를 가르쳤다고 학교 측이 밝혔습니다. 지금도 학교 홈페이지에는 김 교사의 담당 교과가 상업으로 적혀 있습니다. 역사를 또 이제 하니까 지금 대학원 과정이군요. 박사 과정이 있는데. 전교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전문성을 강조해온 집필진 선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번에 드러난 아주 극소수의 그 집필진의 면모를 볼 때 과연 역사교과서 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. 결국 김 교사는 교과서 편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퇴했습니다. 국사 편찬위는 그러나 김 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역사 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 고대사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며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중도 사퇴하는 집필자가 나오면서 집필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SBS 김정기입니다.